자, 스타트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런칭하기 전까지는 기술력, 기획력이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일단 런칭하는 마케팅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자 고객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마케팅 활동 목표는 딱 두 가지라기보다 한 가지로 압축되죠. 고객의 확보와 유지. 그렇죠. 고객 확보. 그래서 스타트업 할 때는 첫 고객 100명을 모으기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첫 고객 100명이라는 것은 단골 고객을 말하는 겁니다. 단골 고객이 100명만 확보되어 있으면은 일반 고객은 1000명쯤 되겠죠. 부분에. 그러니까 단골 고객 100명을 확보하면은 그 스타트업은 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단골 첫 고객 100명을 모으는데 처음에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 집중해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활동의 목표는 고객의 확보 및 유지입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첫 고객 100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첫 고객 100명을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고객 100명 확보하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스타트업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고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첫 고객을 평생 우대 고객으로 삼아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고객을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첫 고객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에게 부탁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무슨 사업을 예를 들면은 쇼핑몰 열었다. 근데 쇼핑몰에 자기 친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친구도 이용을 잘안 하는데 그걸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 친구, 소위 말하는 지인 찬스를 이용하는 거죠. 친구에게 부탁하고 또 친구에게까지 부탁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 쇼핑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겁니다. 블로그. 블로그가 지금 물론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트위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블로그는 스토리텔링 하기에 최적의 도구입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더 알고 싶어하는 고객을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뭐 자기 사업을 소개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찾아보는 거죠. 이 사람 오늘 소개받았는데 이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야겠다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블로그도 없고 그러면은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관공서도 홈페이지가 있지만은 별도 블로그 또 대기업도 홈페이지가 있지만 블로그를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블로그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고객이 있는 곳 자기도 머물러야 되겠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동호회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애견 사료다. 그러면은 견주들 그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는 거죠. 부분에. 그리고 오프라인 커뮤니티. 어떤 그 동호회 모임이 또 온라인 오프라인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커뮤니티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기 직접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 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좋습니다. 10명 내로 모여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콘텐츠가 생산되는 거죠.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콘텐츠를 모아서 그걸 가서 자기 그 마케팅 자료로도 쓸수 있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 마케팅을 잘 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쟁 상품 사용 후기 살펴보기인데
반드시 경쟁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 상품 사이트라든지 그 스마트 스토어 가보면은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후기도 보면은 이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점을 좋아하고 어떤 점을 불만 사항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그것을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나라면은 이렇게 해결될 텐데, 개선점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경쟁 상품 사이트를 꼭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경쟁 상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무료 견본 보내기. 그래서, 쿠폰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한번 사용하게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러면은 체험단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도 보면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뭐 신발 회사를 그러면은 체험단을 모집하고 신어보고 감상을 해보도록 직접 뭐 사용하고 평이 좋으면 그만큼 더 확실한 건 없죠. 대부분이 그 상품은 사용 후기를 보고 이용하기 때문에 예, 사용해보도록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휴 마케팅입니다. 제휴 마케팅은 고객과 제휴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 큰 기업과 제휴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런 제휴 마케팅이, 아까 말한 협력 마케팅이냐, 제휴 마케팅하고 같은 개념인데, 좀 이따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자기 직접 못하게 되면은 유명 인플루언서 대표적인 경우가 유튜버죠. 유튜버 특히 유튜버들 화장품이나 먹는 것 식품 쪽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알고 있는 화장품 회사 그 같이 했는데 약용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월 매출이 한 3천 정도, 2, 3천 정도 그렇게 됐는데 파워 유튜브를 썼더니 한 3, 4개월 정도는 매출이 1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그 효과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몇 개월 지나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요즘은 전부 직원들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펀딩. 국내에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몇개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올려서 클라우드 펀딩 올려서 사용자를 만들고 예를 들면은 이 제품을 우리 100개 또는 뭐 200개를 만든다. 하나에 얼마다. 그러니까 투자 클라우드 펀딩도 있지만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한번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은 미리서 돈을 내고 투자액이 모아져야지 제품 보내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 보통 20일이라면 또 만드는 기간이 얼마 걸려서 보통 뭐 2개월, 1, 2개월은 걸리죠.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전시회나 이벤트 참여하기입니다. 이벤트 전시회 요즘 지자체에서 그런 전시회도 많이 제공하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회 참가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자기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B2B 그런 상품인 경우에는 그 관련 그 기업에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전시회는 전시한 회사끼리 또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해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추천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고객, 최초 고객 100명 확보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